아주머니 나오십니다. 여기는 헤이즐턴이라는 동네인데, 오, 웰컴 투 키션 락십.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. 현재 우리가 현재 여기 와 있습니다. 갈 방향은 그래서 두왕가에서 37번 하이웨이를 타고 쭉 올라가면은 알버타에서 오는 길하고 만나서 가게 됩니다. 핸드 오브 히스토리 투. 아, 글씨가 많아서 읽기 싫어요. 이 아저씨는 금캐러 가는 아저씨네. 유콘에 금이 많이 난다고 그래가지고 옛날에 골드러시인가 뭐 그런 게 있었나봐요. 그래서 아마 거기 가는 아저씨 같아요. 여기도 글씨가 많아서 안 읽겠어. 노스웨스트 마이너. 방부 아저씨네요. 머천트 who stayed on make the Hazelton's a busy center of pioneer commerce. 여기 옛날 광부들이 여기 많이 머물렀었나 보네요. 오다가다. 자, 비지터 센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투데이 웬즈데이 9 to 5 dog is welcome inside. Hello. Yeah, good thank you. 여기서부터 캠프그라운드까지 한 10분을 더 들어가야 된다네요. 오늘은 거기 가서 머물고 좀 밀린 숙제도 좀 하고 캠프그라운드 가서 뵙겠습니다. 캠프그라운드 오픈했대. 키샴 캠프그라운드 주변 산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여기 스펠이 참 특이해요. KSAN 키샴. 그 인포메이션 물어보니까 키샴으로 발음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사방이 다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산마다 지금 이 스펙이 다 쌓여 있어요. 맞죠? 지금 5월 초라 아직 캠핑 시즌이 아직 좀 빠른 시기라 더더욱 여기는 거의 이제 뭐 유콘주 지금 다 와가는데 한 800km만 가면은 유콘주거든요. 그래서 현재 캠핑장 정비 중입니다. 그래서 캠핑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지금 보시다시피 제 차만 덜렁 보이고 저기에 지금
사람들은 장기적 좋은 사람들. 저희는 한 3일을 차박을 했더니 좀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여기 캠핑장에 들어왔습니다. 샤워도 하고 전기도 충전도 시키고 좀 정비해야 될 것도 있고 특히 그 BC주 북쪽으로는 여기 이제 저희 한국 사람들은 인디안이라고 그러는데 여기 캐나다에서는 퍼스트 네이션이라고 그러죠. 뭐 부르는 게 인디안은 좀 인종 차별적인 것 같아서 퍼스트 네이션으로 바꿨는데 있죠. BC 북쪽 중간 이북 지역으로는 특히 휘슬러 북쪽으로 보면 대부분 보면은 여기 인디안, First Nations 이 사람들이 거의 점령하고서 어떤 데 간판을 보면은 전부 다 여기 자기들 말로만 써 있어요. 보면 동네 이름이 여기 콤마하고 KSAN입니다. 포템폴도 있고. 여기는 뭐 공연장 같아요. 여기가 박물관이 있다는데 건물 보이는데 열었나 모르겠네요. 한 4시에든지 5시에든지 5시면 지금 4시면 5시일 거고 5시면 오픈했을 거고 미스터리가 저 잘 자란 건물들이 뭔지 모르겠어요. 안에가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걸 해놨는지. 한국 같으면은 뭐 훈련장, 군인들 훈련장이라고도 할 것 같은데. 근데 특이한 게 오다 보니까 군데군데 계속 이렇게 빨간 옷이 걸려 있어요. 집 앞에도 걸려 있고. 이게 한 2-3년 전에는 이건 아니고 인형들을 철조망에다 쫙 걸어놨었거든요. 그때는 옛날 그 인디언들 기숙학교에서 이렇게 참변 당해갖고 그 안매장 시킨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발견이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걸 추념하기 위해서 그랬었는데 이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아. 어머 군데군데 저렇게 빨간 옷을 걸어놨더라고요. 아 영어 글씨 많이 써지면 안 읽습니다. 제목만 봅니다. 물건 들어가려면은 페이를 해야 된다네요. 빌딩이 순서대로 되어 있네요.
밴쿠버에서 또 쭉 올라오다 보니까 이리언 인디언 문화, 퍼스트네이션 문화가 상당히 많아요. 보다가 뭐 히스토리 사이트라든가 어트랙션, 인디언 관련된 게 무지하게 많더라고요. 밴쿠버 아일랜드도 나나이모 북쪽은 거의 뭐 이런 분위기예요. 이게 퍼스트네이션들이 아직까지 이렇게 주름 잡고 있더라고요. 아까 그 사람 말대로 빌딩들이 다 클로즈 돼 있네. 알버타의 경우 특정 지역 외에는 이 퍼스트네이션들을 거의 보기가 힘든데 여기는 거의 한 70% 이상이 이제 퍼스트네이션들 같아요. 창고 같지도 않고 화장실도 아니고 만드는 걸 제일 하는 중인 것 같아요. 이게 이런 거 보면 우리 한국도 동네 입구에 이렇게 좌우로 뭐 지하 뭐 여장군 천하 대장군 그런 거 서 있듯이 무슨 연관 있지 않을까